US 뉴스 2024-2029 주택시장 예측. 전국 주택 부족은 2029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150만에서 720만 단위로 추정됨에 따라 국가 건설업체가 공급을 생산할 의향이 있더라도 적합한 토지, 숙련된 노동력 및 자재를 찾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걸립니다. 주택가격, 2023년에 1.8% 상승하고 2024년 5월까지 연간 5.8% 상승한 후 더 많은 매물이 시장에 추가되고 금리가 비교적 높게 유지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평평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크게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주택가격은 인플레이션율보다 1%포인트 정도 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2024년 수준에서 약 1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매매 2023년에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 후 기존 주택매매는 2025년에 모기지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2023년에도 계속 증가한 신규 주택 매매는 2029년 내내 이러한 증가세를 확대할 것이지만 건설 가능한 토지와 숙련 노동력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계속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주택 임대료 2021년과 2022년에 급격히 상승한 후 주택 임대료는 2024년 5월까지 공급이 크게 증가한 시장으로 인해 보다 완만한 속도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2025년에는 다세대 주택보다 단독주택의 임대료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9년까지 임대료 인상은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더 빨리 상승할 것입니다.